도마가 굉장히 의심이 많았죠. 네, 그래서 25절에 보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얘기는 뭐 절대 나는 뭐 너희들이 하는 말에 휩쓸리고 싶지 않고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해야지 예수님 부활 믿지 못 믿는다 이렇게 단호했는데, 이제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이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그 신앙 고백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의심 많은 사람이 확신해서 신앙 고백하는 거, 뭐 우리들도 그랬을 거예요. 의심이 아니라 부인하기도 하고 또 뭐 베드로처럼 모른다고 그러고 배신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뭐 바울처럼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는 사기다 이래가지고 죽이겠다고 따라다니기도 하고 이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내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된다 이렇게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도마의 그 신앙 고백을 보면요,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서 손 봐라, 여기 못 자국,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자국 봐라. 이제 이렇게 되니까 도마가 꼼짝없이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이제 의심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여기 신앙 고백은 보면 주님이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시다 이건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잖아요. 자기 봤잖아요. 근데 이제 부활을 믿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 봐라 라고 하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믿게 됐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이시다고. 주님이란 얘기는 나를 구원하시는 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죽어가지고 이렇게 무덤에 들어가 있으면은 구원자가 못 되죠. 근데 그 무덤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에 있을 때 우리를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분. 우리가 이렇게 마귀의 종이 되어서 잡혀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옮겨놓을 수 있는 분.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분. 그러면 여기 죽어있는 데서 3일 만에 살아나서 예수님께서 이게 보여주셨잖아. 그러니까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은 주님이지 뭐요. 정말 주님이라고. 내가 그동안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본 게 많거든요. 귀신 쫓아내는 것도 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5,000명 먹이는 것도 보고, 그 다음에 뭐 병든 사람 고치는 것도 보고, 그럴 때마다 뭐냐면 그리스도다, 주님이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이게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예수님께서 잡혀서 맥없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다시 부활하시고 나니까 아 주님이 맞다. 근데 지난날 병 고치는 것보다도 죽음에서 일어나시니까 진짜 주님이다. 옛날에 귀신 쫓아내는 것보다도 죽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나타나셔서 봐라, 못 박힌 그대로 내가 살아났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맞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은 배고플 때 밥 주고 아플 때 병 고쳐주고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야 되는 길은 사망이에요. 예, 사망 중에서도 뭐 잠깐 한 시간 동안 이렇게 기절했다가 뭐 다시 깨어나는 게 아니라 썩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완전히 썩어져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부패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3일 동안에 이 무덤에 들어가셔가지고 완전히 사망에 잡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부활하시면서 다 깨버리고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주가, 구원자가 확실히 맞습니다. 아멘. 부활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분이 맞다. 이거를 못 믿으면 다른 나를 믿을 게 없어요. 그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준 거는 사실은 작은 것 내지는 이렇게 그림자 내지는 맛보기만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를 보여준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에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원소가 사망이거든요. 사망을 깨고 이기신 분이 우리를 진짜 구원하신 분이죠. 자, 근데 나의 주님이시고 또한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죠. 나를 구원하시는데 이 구원하시는 주님이 인간이냐라고 할 때 인간이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이제 죽었다가 살아났지만은 인간으로서 살아나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이다 이제. 그러니까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그야. 인간이 아니고.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냐라고 얘기지만 정말 세상죄를 지고 온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맞다 얘기지.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거죠.
만약에 한 인간이라고 그러면 자기 죄값밖에는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죄 없으시는 하나님이 이제 세상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를 다 없이 하는 그런 일을 하신 거지.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뭐냐 할 때 이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지금 요한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한이 처음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말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이 뭔가 하면 이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이 성자 예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설명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말씀으로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근데 인간을 오셨다 얘기죠. 14절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은 하나님인데 영원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말씀인데 이제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온전한 인간으로 온 거예요. 인간의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의 근본 시작은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설명할 때 그 예수님의 마리아 탄생이라든지 혹은 뭐 동방박사라든지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네, 그거는 그만큼 그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신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인간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그거를 딱 시작하고 이제 요한복음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이다.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건데 다시 부활하신 그분은 하나님이다. 인간이 아니라 얘기죠. 요한은 이걸 쓰면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썼고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제일 마지막까지 생존했잖아요. 그리고 요한이 쓴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 맨 마지막에 나온 요한계시록인데 이 요한계시록이 95년에서 96년경에 쓰여졌거든요. 근데 이거 어디서 썼냐 하면은 밧모섬 혹은 밧모섬에 이제 유배됐을 때 썼거나 아니면 밧모섬 유배됐다가 풀려났을 때 썼는데 그때 로마 황제가 누구냐면 도미티아누스 황제예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굉장히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았던 요한도 유배를 가거나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하는 이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는 주님이고 나는 신이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나는 도미너스 주님이다. 그 다음에 나는 신이다. 나는 데우스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로마 황제가 신성시 하잖아요. 황제를 신성시해가지고 황제 숭배 절하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주님이고 나는 신이다 라고 공공연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여기에 굴복하는 사람은 놔두지만 만약에 여기에 굴복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요한처럼 잡아다가 유배시킨다든지 혹은 뭐 죽인다든지 아주 엄하게 이제 기독교를 막 억압박해하고 이런 걸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전부 다 뭐냐면 황제 숭배, 예? 로마 황제, 가이사는 신이다, 가이사는 주님이다. 이게 막 에베소 같은 데 퍼져 있었습니다. 요한은 에베소에서 있었거든요. 마지막에 에베소에서 생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자기가 본 건 뭐냐면 이 세상이 전부 다 주님과 또 신으로 덮였는데 그게 로마 황제라고 해요. 예, 황제가 전부 다다라고 하는 그런 그 도시에서 살면서 지금 그 도마의 고백을 통해 가지고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는 주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로마 시대 때 그 황제 숭배로 인해서 이렇게 막 꽉 찬 거를 뒤집어 가지고 그 자리에 누구냐면 예수가 주여, 예수가 하나님이요. 근데 예수님 뭐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맞아요.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 맞아요. 이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근데 인간으로 오셨어요. 근데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어요. 근데 살아나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맞아요. 이분은 정말로 주님이 맞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마 입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도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이제 두란노 소원 세워가지고 한 3년 동안 제자를 가르치고 해가지고 에베소가 막 크게 부흥하면서 빨갛게 뒤집히잖아요.
근데 이 에베소가 어디에 그 중심이냐면 아데미신을 섬기는 우상의 센터란 말이야, 여기가. 그래가지고 그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 이제 그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자기들의 업이 그 은장색으로 해가지고 그 아데미 신이나 신전을 만들어서 팔고 하는 업, 그 다음에 거기에 부속된 마술사들 뭐 이런 사람들 다 모여서 데모하잖아요. 예, 그때 뭐라 했냐면은 저 바울을 막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선동할 때 뭐라고 했냐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그러니까 아데미 신이 크고 위대하다. 에베소는 아데미 신을 섬기는 특별한 도시다. 그래서 아데미어, 크고 위대한 아데미어, 에베소의 아데미어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막 선동해요. 막 이래가지고는 다 일어나라. 바울이 와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아데미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뭐 이런 얘기하는데 저 잡아주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상의 도시에는 뭐가 꽉 찼는가 하면 아데미가 꽉 찼고 우상의 도시에는 황제가 꽉 찬 거예요. 예, 아데미가 신이고 황제가 신이고 아데미가 주고 황제가 주고 이 꽉 찼는데 예수님이 주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 고치고 밥도 주고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따랐는데 결국에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다라고 하는 최후의 증명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아멘? 예, 사망의 권세를 깨고 일어나니까 예수님은 진짜 주다. 무슨 로마 황제가 주냐. 무슨 아데미가 아, 무슨 주냐.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무슨 황제가 하나님이냐? 아데미가 무슨 하나님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이 맞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을 지내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다. 우리도 앞으로 부활할 거다. 라고 하면 나가서 거짓 우상들과 거짓 주와 거짓 신들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이 누구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지.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을 불러놓고 하늘에 불로 응답받는 시합을 하잖아요. 네, 그때 하늘에 불로 응답받은 다음에 바알 선지자 450명 다 칼로 쳐 죽이잖아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헛소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부르니까 불로 응답하셨잖아. 그러니까 그 아홉 시대가 그야말로 바알이 주다라고 하는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싹 변질돼 나가니까 엘리야가 올라가가지고 갈멜산에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죠.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두랍 형제에다가 이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제국을 세웠으니까 얼마나 막 당당합니까? 그래서 자기 막 이거를 좀 뽐내고 싶은데 그러면은 두랍 형제에다가 금신상을 세워놓고 여기다 절하라고 그러죠. 이 금신상에 절하라고 그러죠. 그 자기 명령대로 자기를 신처럼 받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친구들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예, 우리가 절 안 한다. 어떻게 금신상에 절하냐? 하나님에게만 절을 해야지. 그럼 니들은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하나님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거라고. 근데 만약에 풀무불에서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안 하실지라도 금신상은 가짜니까 절 안 한다. 죽거나 살거나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주되심만을 증거할 것이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도마 의심 많았잖아요. 나 절대 안 믿는다고. 그랬더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내 손과 옆구리를 바라니까 절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고.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 맞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황제 앞에 절할 것도 없는 거고
이 세상의 우상 앞에 절할 것도 없는 거고, 또 이 세상의 금신상 앞에 절할 것도 없는 거고, 이 세상의 바알에게다가 절할 것도 없는 거고, 그 어떤 것에라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진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똑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부활했습니다. 나는 뭔데? 내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 다시 산다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부활절 막 찬송하고 그 다음에 막 하고, 오늘 뭐 비빔밥이 그렇게 좋았어요? 참 사람이 간사하대. 네, 잔칫날이라 예수님 부활하신 덕에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끼리만 좋아하면 되겠냐고? 우리끼리만 예수님 부활한 거, 여기서만 성전 안에서만 예수님 부활했어요. 좋아라. 나가서는 뭐예요? 기죽어. 나가서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냥 하는 대로 눈치 봐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예수님이 주님이라시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여기만 계시냐고, 바깥에도 계시지. 그럼 바깥에 가서 뭐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다고,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하나님이 맞다고 증거하는 거죠. 이게 부활절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주님을 예배하고 나갈 때 세상에 나가서 부활의 증인이,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으로서 제자 삼는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죠. 주님이시다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맞다고. 그리고 예배하고 은혜 받고 또 세상에 나가서 흩어져가지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나 자신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나 자신을. 그건 나 자신에, 그러니까 몸에다가도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해요. 자기 몸은 건강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아니에요. 막 뜯어고치고 갖다 붙이고 막 난리법석 해가지고 그러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네? 내 몸이 우상이 될 수가 없어요. 내 몸이 죽으나 사나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은 뭐가 없는데 내 몸이 최고라 해가지고는 그냥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돈으로 처발라가지고, 아니 처바른 게 아니라 돈으로 써가지고, 예? 큰 자기 꿈이고, 그다음에 막 자기 명예를 위해서 가서 막 싸우고, 예? 자기 자식 위해서 싸우고, 돈 벌기 위해서 싸우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선한 싸움이 뭐냐 할 때, 우리의 선한 싸움은 내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아주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싸우는 게 아니고, 예수가 주님이시라고, 이 세상의 진리고 이 세상의 구원자고 이 세상의 참된 빛이고 이 세상의 진정한 생명은 예수밖에 없다고, 이제는 육체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사신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성령이 은혜 주시는 대로 나는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정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다시 사신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를 메고 가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제자들 중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뭐 귀신도 나간 그런 것도 있고, 뭐 병도 고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제자들이 참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온갖 걸 다 보고 학습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다 도망가 버렸잖아. 다 도망갔잖아. 왜냐하면 죽음 앞에 다 무너졌다니까. 죽음 앞에 다 무너졌어요. 내가 뭐 병 고치고 뭐 하고 하는 건 좋았는데 너 죽어? 그러면은 이게 더 삼켜나와요. 삼켜. 모든 것을 무효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제자들이 다시 모인 건 뭔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났을 때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아멘? 너를 따라오라 그랬는데 그냥 떡 먹고 병 고치고 세상적으로 누가 좌정성 우정성 할 것인가 라고 따라갔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거기 가서 다 갇혔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 예수님 뭐 별거 없네. 그만뒀다니까. 근데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너나 사랑해? 바울에게 네가 왜 나를 박해? 가시체를 뒷발질하는데 피나는데 아프지? 누굽니까? 나는 부활한 예수라.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돈과 의심 많았잖아요. 절대로 나는 니들하고 휩쓸리지 않는다고. 난 냉정하다고. 나는 못 믿는다고. 근데 이제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가 되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아멘. 다시 사신 예수님 만나게 되면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마지막에 영광의 날에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나온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다시는 실족하거나 다시는 도망가지 않고 항상 주님만 따르는 복 있는 사람, 신실한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예수의 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예수,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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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예수님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붙잡혀야지 우리의 믿음을 살아있는 주님과 함께 늘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증인이 될 수 있고 주님의 참된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옛날에 먹을 것 주고 옛날에 병 고쳐줬는데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는데 한번 죽으면 끝난 겁니다. 죽은 공자가 나와서 뭘 얼마나 대해주는데요. 죽은 사람이 나와서 얼마나 대해주는데 지금도 살아있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서 생생하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는 살아계시는 주님. 그것이 아주 그냥 이렇게 태풍을 만났을 때 뒤집어지는 지중해 한가운데에서 그렇게 만났든지 아니면은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 죽음의 그 모든 폭동 가운데도 구살생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도록 그렇게 나타나셨든지 아니면은 다시 사신 주님께서는 그야말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살아계심을 하나하나 보여주는 겁니다. 예? 겨울이 되면 춥잖아요. 근데 봄 되면은 봄이 싹 오는데 우리 사람들이 인력으로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인력으로 할 수 있나요? 이 생물들 보면 막 카메라 가지고 다큐 찍었는데 그게 요새는 드론이 아니라 뭐 과학적인 장비 가지고 하는가 봐. 그러니까는 막 지중해 막 그 황새들이 날아가는데 황새들도 아프리카에서 스페인으로 유럽으로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새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그 바다를 넘어갑니까? 대륙을. 그러니까 얘네들도 거기서 이제 그 뜨거운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예, 지면에 있는 온도가 이렇게 뜨거운 공기가 올라오잖아요. 그죠?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난방이 어려운 거예요. 난방 위에서 이렇게 하니까 다 올라가 버리니까. 에어컨은 비교적 쉽거든요. 왜냐면 이게 밀도가 낮아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에어컨은 창기 밑부터 떨어지는데.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딱 기다린다는 거지. 아프리카, 모로코 이런 데서 이제 기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스페인 땅으로 가야 되는데 새끼 노러 가는 거야. 일생이 새끼야. 하여튼 지겨워. 사람이나 새나 거북이나 다. 거기서 돌다가 끝나는 거야. 그래서 기다리다 보면 이제 온도가 딱 올라가잖아요. 그럼 더운 공기가 이렇게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하늘로 이렇게 한 1km 이상 이렇게 올라가서 날개를 딱 펴면은 가만히 있어도 활강한 데죠. 그죠? 샥 내려가잖아, 이렇게. 그래가지고는 별로 힘 안 들이고 그 바다를 건너갑니다. 근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온도가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날개 하면은 힘 빠져서 뭘 먹고 그거 갑니까, 그거. 그래가지고는 이제 자꾸만 내려오잖아요. 예, 위에 있지 못하고 내려오기 시작하면 바다로 추락하면 죽는 거야. 그런 애들도 있어.
잘못 만나면. 근데 그런 거를 막 찾아서 가는 이런 본능적인 이런 걸 보면, 시스템을 보면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우리가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탁 올라가서 샥 가지 않습니까? 근데 새들은 이미 그걸 다 터득했더라고. 새들은.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이 있을 때,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주는, 예수는 주님이시요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도마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밥상에 앉았는데 예수님 고마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죠. 밥맛 떨어진다.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 올라가겠어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보좌 앞에 계시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딱 받아가지고 아버지 앞에 올린다 했잖아. 그러니까 살아계신 주님과 우리가 그렇게 연합되어져서 기도해서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와가지고 뭐 하나님 그러는데 먼지 먹고 더럽잖아요. 죄도 많이 짓고. 어디 가도 그냥 꼴이 그래가지고 환영 별로 못 받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오냐고. 특히나 교회 오는 사람, 주로 못난 사람들이 와요. 못났어. 그래가지고 어디 가도 막 제대로 못해가지고 약하고 미련하고 늙기는 또 늙고 그다음 늙어가지고 어떨 때는 치매가 왔는지 오락가락 하기도 하고. 아, 그래 와가지고 하나님 그러는데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힐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중보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가 가능하고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석구석에 오늘 눈 떴을 때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오늘 하루를 살게 되고, 또 찬송하게 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게 되고, 꽃이 피게 되고, 새들이 멸종을 안 하더라고. 기어이 그냥 가서 아프리카에서 저쪽 가서 새끼 놓고 또 일로 넘어오고, 그러다가 이제 일생이 끝나는 거지. 이렇게 막 생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지은 창조주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말씀인데, 창조주예요. 영원토록 계시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와서 인간을 도대체 살려야 되겠다.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는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땅에 오셨죠. 마지막에는 이 사망을 뒤집어 쓰고 죽으셔가지고 3일 동안에 썩어지는 과정을 겪으시면서 이제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창조자가 예수님이고 죽음의 문을 열고 일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은 날마다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혹은 우리가 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영원한 중보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아멘.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옛날에 그분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다시 사신 예수님과 함께. 주례 모였는데 못된 모입니까?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주님, 주 예수님, 예수님의 날, 주님의 날, 예배드리는 날, 매 주일마다 우리가 모여서 살아계신 주님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재충전해서 또 우리가 이 땅을 한 주간 살아가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순례의 길을 다 마치는 날 주님께서 미리 가셔서 집을 예비해 주셨는데, 다시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께서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 나라에 우리를 이렇게 초대해서 그곳으로 인도하시니 우리가 또한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다시 사신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이 되길 바라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의 영원한 왕이 되신다,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런 고백으로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다시 사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데, 사나 죽으나
우리가 오늘을 사나 내일을 사나 항상 살아계신 주 예수님 품 안에서 살고 주님의 손길을 따라서 은혜를 받고 또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항상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참 주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